저희 피카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모가 됐던 손상모가 됐던 완전히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때 20%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자, 저희는 전처리제가 없어요. 전처리 뭐 여기에 뭐 PPT가 되든 LPT가 되든 말리고 건조하고 말리고 건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다가 아쿠아프레틴의 새 펌프를 넣을 거예요. 얘는 과연화도 방지시켜줘요. 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쿠아프레틴A는 이 펌제, 환원제가 들어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pH가 높은 데에는 얘를 아쿠아프레틴A 새 펌프를 넣어서 하시면 뾰족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 과연화 걸린 부분을 유리무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넣어서 하시면 과연화가 안 걸려요.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레틴 A로 샴푸를 먼저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머리가 건강해요. 건강한데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C라인에 피카의 C라인에 있어서 C2에다가 C1을 20% 믹스하고요. 거기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터치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피카는 전처리 없이 변화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또 건강 모발을 만났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물 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염색 모발이에요. 거기에 매일같이 매직했던 모발이라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C3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2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믹스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약간 볼륨 펌을 하는데 약간 웨이브가 C컬을 좀 강하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나가겠습니다. 자, 모발이 굉장히 데미지가 심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모발 3분에는 C3로 하고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 이렇게 편안하게 독과하시면 돼요. 민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카는 쉽게 돼 있어요. 자,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2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 믹스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파세트 모발이에요. 파세트 모발인데 제가 지금 C컬 펌을 할 거예요. C컬 펌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 커트를 했고요. 자, 아쿠아프레틴 A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전처리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만큼 지금 탈색이 돼 있어요. 탈색을 두번 하고 거기에 연거푸 또 염색까지 하신 모발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독성상 모발입니다. 저는 전처리 없이 피카의 PB에다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바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연화펌에 열펌에 있어서 내가 모발을 진단을 하신 다음에 얘를 연화로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경화로 해서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색을 해서 붙이게 안 됐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PB로 제가 아쿠아프레틴에 세 펌프만 넣었어요. 전처리 없이 이렇게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많이 늘어지네요. 그죠? 많이 늘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의 건강모인 C2에다 케라틴 파워, 케라틴 오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잘 저어줍니다.
쇼핑몰인데 건강 펌제를 해야 될까? 의문점이 나죠? 네, 원장님들, 이게 지금 제가 탈색된 머리라 경화를 시켜놨어요. 이 상태에서 환원제가 조금 더 약한 것보다 강한 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탄력 있게, 윤기 있게 잘 나옵니다. 네,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아니라 많은 경험에서 제가 해본 결과,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끝이 아까 흐물흐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한번 걷어내 줄게요. 다시 한번 도포해 볼게요. 분명히 얘가 탈색이라 빗질도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예, 짱짱해졌어요. 와우, 놀랐습니다. 윤기 나는 거 보이나요? 네. 네, 늘어지지가 않아요. 아까 늘어졌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연화 보겠습니다.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시컬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를 여기까지만 보시면 곱슬이 됐던 시컬펌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기억이 없습니다. 연화를 여기까지만 보시면 원장님 곱슬이 됐던 순펑모가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실수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연화는 너무 완벽해요. 그치. 곱슬도 있고 굉장히 건강한 느낌을 보네. 이거 봐봐봐. 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만큼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간단하면서 어떤 지금 막 복잡하게 뭐 어떤 걸 첨가하고 첨가하는 거 없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여기서 다 정리를 해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1차적인 우리 폴리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만약에 손상 이렇게 모발이 있으면 어디부터 분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항상 단백질이고 뭐고 다 손상된 부분부터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빗질을 우리 거는 이렇게 빗질을 해줘야 돼요. 하고 나면 항상 그 모수지를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휠. 자, 얘는 뭐예요? 수분 단백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떡해요? 다시 한번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발랐죠? 그 다음에 마스크. 자, 마스크는 원장님 여기에 CMC는 큐티클하고 큐티클층 사이에 본드 역할을 해주는 게 CMC예요. 그래서 손상이 많으면 큐티클층이 이렇게 너덜너덜너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 CMC가 이렇게 들어가면 다 닫아주는 역할을 해서 간증물질을 채워주고 얘가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기 보면 1, 2, 3, 4로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틴 오일 주세요. 열 보호제이면서 단백질이면서 케라틴이 들어있으면서도 열 보호제가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원장님 잘 봐봐요. 그냥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원장님 여기서 깨끗하게 해보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이렇게 보면 우윳빛 나오죠. 그러면 우윳빛 나오죠. 여기 까지만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깨끗이 해보면 나가서 또 발라야 해. 좋았어. 가스도 이런 거.
끝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섞음 주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와인딩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13mm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요. 빼시면 되겠죠? 효과는 더블입니다. 그대로. 16mm. 자,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자,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할 거예요. 최근 한번 잘 쭉 부분에 그 다음에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하시면 턱걸이 좀 강하게 걸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수분이 건조되고 그러면 내가 강한 컬을 내겠다 싶을 때는 어때요? 수분을 조금 있는 상태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머만들이 하던 방법에서 약간 유지했다면 얘는 조금 컬이 조금 강하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반대로 옆으로 빼주세요. 자, 더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글러브가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세요. 자, 이렇게 해도 더블로 많이 살죠. 그 다음에 내가 강한 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한 컬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수분을 조금 있는 상태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부분은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첫 뿌리 살린 처음 리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 조금 기다렸다가 네. 자,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죠? 피카는 첫등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피카의 공이 긴 면적을 활용해서 네,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건조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면 되겠죠. 벌써 날아갔네요. 자, 올렸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라 굳이 뿌리 살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13mm로 네,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제가 많이 웨이브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만 먼저 우선 와인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뭐 굳이 그렇게 뿌리를 안 살려도 될 것 같아서 곧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그냥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mm로 와인딩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16mm입니다. 16mm는 자,
피카는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펄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돌려주세요. 천천히.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이렇게 하시면 펄이 굉장히 우리가 일반 원펀보다 이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배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네,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